이었구나. 오빠가 보고 싶어서 그랬나? 어. 아, 아, 내 정신 좀 봐. 줄 게 있었는데 깜빡했네. 은정이가 오빠한테 줄 게 뭘까? 잠깐만 기다려봐. 뭔데? 찾았다. 어. 그게. 아! 은정아, 왜 이러니? 왜 이래? 몰라서 물어? 나 싫다고 찰 때 언제고? 지가 아쉬우니까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해? 야,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어? 아유, 우리 은정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. 아, 우리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진정을 좀 하고 우리 대화로 써. 오해? 한번만 더 나한테 전화하거나 내 눈앞에 띄기만 해봐. 그때 정말 죽을 줄 알아. 바보 녀석, 머리를 숙여. 아니 사모님, 살아계셨군요. 인사는 나중이다. 운동 조심해. 우엇. 괜찮나? 아, 이것도 따분하네. 어, 벌써 두 시간이나 흘렀잖아. 자, 그러면 지금 명화 보고 나왔다 치고 또 전화를 해서 또 골려 먹어. 어, 짱나라, 나 또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. 그 내가 선경이랑 칵테일 한잔 할까 했는데 너 저번에 그 끝내준다는 그 카페가 어디야? 오빠 그냥 아무데나 가요. 아, 생각났다. 야, 됐어. 뭐? 이제는 칵테일까지 마시러 간다고? 이것들이 진짜 아유! 혹시 누구 찾으시는 분 계세요? 아, 예. 저기 혹시 여기에요? 힙합 차림에 무지무지 잘생기고 카리스마 뚝뚝 넘치는 남자가 목소리 이상한 여자랑 같이 오지 않았어요? 그런 분은 안 왔는데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 하,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이걸 다 사시게요? 네, 몽땅 다 싸주세요. 예. 골라먹는 재미가 있잖아요. 아,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거 카드 좀 써주시겠어요? 카드를요? 아, 예.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고 하거든요. 그러죠, 뭐. 그럼 뭐라고 쓰면 되죠? 대우 오빠에게. 자, 이쯤 하면 짱나라 완전 뚜껑 열렸겠지. 짱나라. 아, 이제 어디 간 거야? 오빠, 봤어? 어, 야, 너 근데 짱나라 못 봤어? 어? 아니, 아까 보니까 막 어디 급하게 가던데? 그래? 그럼 얘는 어디 간 거야? 가만, 혹시... 어, 내가 미쳤지? 그런 놈한테 주려고 이런 비싼 초콜릿을 다 사고. 양동근, 내가 이거 너 주나 봐라. 혼자 다 먹을 거야. 여자들이 선물한 거야. 정말? 야, 이 맞는 걸 타? 아,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여자애들 만나느라고 팔다리가 쑤시다. 아, 하긴 그 인기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군. 그랬어? 근데 태우야, 방금 제과점에서 전화 왔는데 초콜릿 10만 8천 원어치 사가 가고 지갑을 놓고 갔대네.